안녕하세요. 스포츠 시설 세무의 모든 것 5분 특강의 김천호 세무사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트레이너나 강사님을 고용하였을 때 어떤 일을 하여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트레이너나 강사님들을 고용할 경우 해야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세무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4대 보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계약서 작성입니다. 고용된 트레이너나 필라테스 강사님들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안 하였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고용한 강사님이나 트레이너가 근로자가 아니다, 이럴 경우에는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세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처리하여야 할 세무 문제는 원천세 처리입니다. 급여를 지급할 때 지급한 금액에서 근로자의 경우에는 간이 세액표에 따라 징수한 금액을 신고 납부하셔야 되고, 근로자가 아닐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자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지급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또 하나 하여야 할 일은 4대 보험 신고입니다. 4대 보험 신고는 근로자의 경우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나 일용직의 경우에는 모든 4대 보험을 가입 안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이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무조건 가입하셔야 합니다. 고용한 트레이너나 강사님들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에 따라 노무 문제와 세무 문제가 달라지게 됩니다. 노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된 트레이너나 강사님들이 근로자성이 있어 근로자에 해당되면 우선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셔야 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셔야 됩니다. 또한 근로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4대 보험료도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무 문제를 살펴보면 원천징수에서 달라지게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간이 세액표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고, 근로자가 아닐 경우에는 3.3%로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마지막에 연말정산도 해주어야 됩니다. 스포츠 시설업의 경우 근로자성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근로자에 따라서 세무 문제와 노무 문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직원이 입사했을 때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스포츠 시설 세무의 모든 것 5분 특강의 김천호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